서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비가 내리는 바람에 어린이날 풍경이 예년과는 사뭇 달랐던 하루였는데요.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기본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권리보장 요구를 반영해서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과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아동보호중심정책에서 아동권리를 선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밝힌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아동과 청소년 삶의 질은 안타깝게도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7위로 최하위권입니다. 하루빨리 아동기본법이 제정돼서 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겠습니다. 5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5월 토레스가 스마트하게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차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로 끝. 디지털 스마트 키. 스스로 차선과 차간거리 유지하는 최첨단 운전보조 시스템이 T7 트림부터 기본 장착. 토레스 TX도 만나보세요. 오프로드 감성을 담아낸 특별한 디자인이 옵니다. 지금 KG 모빌리티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절 건강 호건음 프리미엄 골드가 사랑 가득 감사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세 박스를 구입하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특별한 기회. 사랑하는 부모님께 건강을 선물하세요.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증한 벤츠는 다릅니다. 198가지 품질 테스트,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 1년 무상 AS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메르세데스 벤츠 인증 중고차니까. 변함없는 클래스에 대한 믿음. 지금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추억과 향수를 찾아 영주 관사골을 찾는 분들이 많다는데요. 잠시 후 영주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의 김현숙 대표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과거의 정치사부터 현재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유수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하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예. 자, 먼저 내일 모레네요 벌써. 예,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는데 저는 이 뉴스를 듣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빨리?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무슨 꿍꿍이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 자, 여야 입장차가 분명합니다. 민주당은 호갱 외교다. 국민의힘은 너무 폄훼 말라.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는 이유가 사실은 지난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거의 성과가 없이 왔죠. 그러니까 논란이 됐던 강제징용 문제도 우리가 제3자 변제안을 내서 일본의 고민거리를 해결해 줬는데 정작 일본은 하나를 보따리를 내놓으니까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을 주장을 하질 않나. 그다음에 뭐 그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문제를 거론하고 그리고 지금 방사능 오염된 그 물들을 그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국민들을 반발을 많이 샀는데 사실 이번에 기시다가 우리나라를 방문해도 그 정도선 이상으로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점, 없다는 점, 이런 점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냥 뭐 여당은 셔틀 외교 복원 이것만 자꾸 얘기하시는데 셔틀 외교가 복원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외교에서 우리가 얻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퍼주기만 하고 얻어내는 게 없다고 하면 셔틀 외교를 몇백 번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만남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 사실은 이번 그 기시다의 방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걱정, 우려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내용을 네. 보면서 아, 이쯤 되면 이 정상회담 무용론 차라리 그렇죠.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한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자 그나저나 과거사 관련해서 이번에 또 기시다 총리가 좀 진전된 그런 메시지가 네.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 정도 기대는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네.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네. 전망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만났을 때 일본에서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를 거다. 그때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역대 내각의 그 정신을 계승한다. 요거였거든요. 그렇죠. 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네. 쭉 내각의 그러니까 다 뭐 아베 내각의 그 기조도 다 포함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예. 정말 사과할 마음이 있었으면 아베 얘기는 빼고 그 김대중 오부치 두 예. 분의 선언에 입각해서 그렇죠. 통렬한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랬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 역대 내각 해버리면 본인이 장관할 때잖아요. 아베 총리가 총리할 때. 예.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사과가 아닌 거죠. 예. 뭐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거를 계승하겠다고 하는 게 과연 사과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말 할 거예요. 하면. 저는 그 이상의 어떤 그 기시다 총리가 전향적인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그 정도의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국민들의 네. 반감은 더 이제 더 세질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럴 수 없죠. 게다가 이제 또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이게 뭐 의제에 설정됐다면서요 이번에 네, 네, 분명히 네, 현안에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뭐 현안에서 제외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입장 네.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글쎄요 뭐 우리 정부가 그냥 뭐 묵인 혹은 뭐 그냥 방조. 네. 뭐 반대는 안 하는 뭐 이렇게 네, 나갈 네,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이게 왜냐면 지금 일본이 이 문제를 밀어붙인 게 IAEA 조사 결과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아마 과학적 근거로 제시를 할 거예요. 자 국제 기구인 IAEA에서도 조사해봤는데 문제 없다고 하지 않냐? 근데 예, 왜 안 받으려고 하냐? 그럼 또 우리 정부는 못 이긴 척하면서 국제기구에서 검증한 거니까 안전이 어느 정도 보장됐다고 보고 그걸 그냥 묵인하는 방조하는 이 정도로 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IAEA가 검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전문가들이 우리 국민들의 관점에서 검증을 해봐야 돼요. 또 하나는 IAEA는 일반 논쟁인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일본과 가장 근접해 있는 나라잖아요. 예.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받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건강에 관련 국민의 건강, 생명, 안전과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또 후세대 건강과 또 관련이 그렇죠. 되는 거고 예, 예 맞습니다. 뭐 90%가 안전한다 하더라도 1%의 의심이 생기면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구를 그냥 뭐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했으니까 오케이라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이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반발을 엄청나게 살 거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그렇게 또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 그런 지점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IAEA라는 게 뭐 대단한 기구가 아니고 이게 예. 그냥 미국의 입김이 가장 센 뭐 그렇죠. 미국의 뜻대로 맞아요. 거의 돌아가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보통 국제사회 국제기구들은 예. 후원금 많이 내는 나라가 압력을 일정 부분 가할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이 예. 후원금 제일 많이 내고 일본 많이 내죠 이런데. 예. 예. 그런다 보면 입김이 세져요. 왜냐하면 운영을 하려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문가 가야 된다. 그것도 공인된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은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조사를 해보고 정말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그걸 동의를 해줘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IAEA 말만 듣고 동의해준다. 저는 국민들과 납득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도 일본과 접해 있지만 중국도 예. 바로 접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중국 반응은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러시아도 그렇고. 예, 네, 중국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일본은 아예 중국은 그 고려 대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말은 우리는 사실은 그 이런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요. IAEA가 인정해줘서 일본이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내보내겠다. 근데 우리가 그거 괜찮다.
이러면 예. 우리가 그런 괜찮다는 말을 하게 되면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반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냥 괜찮다고 했는데. 하는데 왜 한국도 그러는데 너희는 왜 그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공조해서 반대를 해야 돼요. 주변 국가들이. 그런데 아. 우리가 선제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면 한국도 괜찮다고 하는데 뭐 중국이나 러시아 이 사람들 말 믿을 수 없다 이러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를 타깃으로 삼는 거죠, 사실은. 일본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독도 문제 같은 거, 이것도 좀 얘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돼야죠. 저번에 그렇게 좀 납작 엎드렸는데, 이번에 좀 우리도 할 말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당연하죠. 아니고 일본인데. 그렇죠. 아니, 그 독도는, 이건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고요. 얼마 전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 그 독도 네, 방문했는데 방문했었죠. 일본에서 엄청 난리 쳤잖아요. 항의하고.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남의 나라, 아니 자기 나라 국회의원이 자기 나라 땅에 가는데 왜 난리를 칩니까? 그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항의도 뭐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강하게 항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도 입장 좀 내고 외교부에서 뭐 항의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또 일본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이번에 기시다 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을 거론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니 이런 저자세 그다음에 퍼주기 외교 이런 실익도 하나도 없는 외교를 왜 하는지 그러니까. 그럼 뭐 셔틀 외국 복원했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 상대방한테 계속 뭔가를 뺏기고 상대방이 뭔가를 뭐 착취해가고 뭐 가져가고 이러는 상황을 만드는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안 만나는 게 낫죠 그거는. 예. 아유, 좀 결과를 지켜보죠. 뭐 내일 모레니까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어떤 발표가 있을지. 자, 그나저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녹취 논란으로 굉장히 시끌시끌한데요. 네. 아, 지금은 보니까 분위기가 태영호 네. 최고위원이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당에 누를 끼쳤다. 뭐 이렇게 네. 몰아가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네.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좀 심각하죠. 왜냐면 1차적으로는 태영호 의원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설화 얘기는 아예 뺄게요. 그건 그전에 이제 막 발언에 이상한 발언하고 이런 거 4.3 사건 관련된 거나 아니면 무슨 JMS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두 가지가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비서관 뭐 자기 보좌진들 회의하는 모임에서 이준복 정무수석이 공천을 거론하면서 열심히 방어해라. 특히 한일 관계에 대해서 방어 열심히 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러면 다음 공천 문제 없을 거다. 그렇게 네. 얘기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준복 수석은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러니까 태영호 의원도 나도 그런 이준복 수석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건 예.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과장은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좀 부풀리는 게 과장이라고 하는 거고요. 예. 없는 얘기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근데요.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웃기다고 표현하는 게 태영호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인정한 꼴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자회견 내용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과와 반성입니까? 이거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집단 린치를 왜? 당하고 있다? 누구로부터 왜? 당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태 의원이?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힘을 합쳐서 자기를 린치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니까요. 그리고 물론 뭐 그 안에 본인은 그런 의미도 있을 거예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보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텐데 예. 저는 거기에 국민의힘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 대상에. 예예. 그게 뭐 이런 거거든요. 아니 이제 자기는 항변을 한다면 나는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요. 이런 논리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사과입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런 엄청난 얘기나 이런 엄청난 말을 하고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예. 적반하장이죠. 국민 앞에 나와서 기자회견 한다면서 1차적으로 사과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돼서 거짓말까지 해서 미안을 거짓말 했단 말을 입에도 안 담고 있어요, 지금. 그 말은 저는 인정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한 번도 태영호 의원이 본인의 말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얘기 안 해요, 지금. 이진복 수석이 그 얘기 안 했다고만 얘기하지 예. 과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정말 거짓말해서 미안하고 죄송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누를 끼쳤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실도 미안하고 국민께 미안하고 뭐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적발하장으로 나는 린치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요. 이게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복 수석,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녹취록대로 얘기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이 되는 거니까 그걸 좀 무마하려고 자기가 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고 내가 좀 과장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뭐 네. 당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자기 조금 힘을 좀 보태주고 좀 보호해주고 이랬으면은 모르는데 완전히 뭐 꼬리 자르기 식으로 태영호 의원 본인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렇죠.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은 이렇게 태 의원이 나오지만 나중에 언젠가 그럼요. 뭐 나중에 진실 폭로 이런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던데요.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이 그걸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손에.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해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징계를 해야 되냐. 자, 국민적 정서로 보면 사퇴를 시키거나 최고위원 사퇴하고 아니면 이제 뭐야 공천도 못 받게 당원권 정지 9개월 이상 하면 공천 못 받거든요. 9개월 이상이 돼버리면 당원권 정지가. 근데 그 정도까지 할 거냐 문제예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태영 의원이 가만히 있겠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못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당하고만 있겠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집단 린치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여차하면 내가 이거 다 폭로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경고 좋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쓰려다가 지금 방송에서 좋게 표현하는 건데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징계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져요. 와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나저나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 있잖아요. 뭐 윤리 연다고 하던데. 뭐 바로 나오는 건가요? 징계가? 아니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1차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두 번째는 또 본인을 불러서 소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소명도 붙고. 소명 안 하고 바로 징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냐 어떤 말을 한 거냐 왜 이렇게 얘기했냐 의견을 들어봐야죠. 반론의 기회를 줘야 되니까 바로 월요일 날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뭐 한 두세 차례 회의하고 그리고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이준석 대표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아는데 혹시 또 뭐 어떤 결론 나오면 또 가처분 들어가고 또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겠네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태영호 의원의 태도를 보면 집단 린치 얘기하고 뭐 반발 막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실은 장인은 완전 사과해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은 호락호락하게 내가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진실이 뭘지. 아 이것도 참 궁금하네요. 자 민주당도 지금 참 혼란스럽습니다. 돈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두 명이지만 추가로 또 그 연루 의혹이 있는 의원들이 있잖아요. 뭐 10명에서 20명. 그렇죠.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다들 탈당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상당히 좀 곤혹스럽네요. 곤혹스럽죠. 왜냐면 이게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터뜨릴 거예요. 그래야 이게 시간이 길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총선 전까지 이 이슈가 계속 가길 바랄 텐데, 이제 탈당 문제는 저는 윤관석, 이성만 이분들은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이 됐잖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이 탈당이 된 거니까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되거나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녹취록에 무슨 말을 한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탈당이 같이 돼야 된다고 봐요. 자진 탈당이. 그래요. 다만 이제 그 검찰에서 수가 많아도 20명 막 30명 이렇게 나와도 다 탈당해야 되는가? 그렇게 저는 이제 그 녹취록에서 그만큼 나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 조사를 했는데, 누구누구가 받았다더라 해서 10명이 나오고 20명이 나올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는 탈당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의미는 뭐냐면, 명확하게 이름이 거론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거는 좀 부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하는 과정에는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찰도 그 부분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물론 저는 아까 전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잘못되고 뿌리 뽑아야 되고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네. 법률적 처벌의 문제는 또 다른 관점의 문제예요. 아. 도덕성의 문제와 다르게. 그런데 예. 이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받고 그 매표, 그러니까 소위 매표 행위에 사용된 돈이라는 걸 증거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네. 그냥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일부 관행적으로 했건데 버스 동원하는데 버스비, 돈을 주거나 식사비 뭐 이런 점심이나 거. 예. 이런 건 이제 관행적으로 예.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예. 이 부분을 과연 매표 행위로 행위로 볼 거냐의 문제. 아. 요게 이제 법원에 가서 상당히 좀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도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소를 한다고 치고 법원에 가서 재판 받아보다가 진짜 이게 무죄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나 물론 도덕적으로 민주당은 비판받아야 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전제로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실은 그냥 검찰이 누구누가 받았다더라 또는 누구누구에게 줬다더라 이 문제만 가지고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자진탈당까지 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그렇군요. 윤관석 이상만 이분들은 아무래도 녹취록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깊이 개입하고 관여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후폭풍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결정한 거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다퉈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여야 원내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는데 네, 민주당 박광온 원내 대표 거절을 했습니다. 뭐 거절한 게 뭐 대부분 좀 맞다고 이런 평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이 윤 대통령이 네. 아직 그 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1년 지금 네, 다 돼가는데. 네, 네. 원내대표끼리만 같이 대통령과 만나자. 이거 어떤 의도일까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갈라치기다. 왜냐면 박광온 원내대표는 비명계로 분류가 되잖아요. 박광온과 이재명 대표 갈라치기다. 뭐 그렇게 보여져요. 친명, 비명계와 친명계의 갈라치기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도적으로 그걸 이제 부각시키잖아요.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슈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가 이제 소위 사법 리스크가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이슈화하고 그래서 나는 피의자와 만날 수 없고 원내대표를 대신 만나겠다.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수사받고 있는 부분, 재판받고 있는 부분이 부각이 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여론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원내대표는 비명계니까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여론은 또 그렇게 흘러가겠죠. 자, 봐라. 비명계와 지금 친명계가 지금 분열되고 있는 거다. 갈등 요소다. 이렇게 또 기사를 쓸 거예요. 그렇게 또 해석이. 그 두 가지 포석. 이런 네. 부분이 작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치기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 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 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네 얼굴 왜 그러? 야근한다고 티다. 네 월급은 왜 그러? 최저 임금은 안 오르지. 물가는 오르지. 내가 진짜 빡세 죽겠다. 물가는 내리고 최저임금은 올리고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1577-226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주시 관사골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철도 관련 인력이 머물던 곳이라는데요. 그렇게 형성된 마을이 이제는 추억과 향수가 가득한 벽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관광객도 많이들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의 김현숙 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숙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아름다운 추억과 향수의 공간으로 지금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영주 네. 관사골 어떤 곳인가요? 네, 관사골은 1942년도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영주가 철도 요충지로 이제 떠오르면서 철도에 관련된 종사자분들이 이제 생활하던 관사가 지어지면서 형성된 마을이에요. 예. 예, 2016년 뭐 새뜰 마을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 등이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마을에 이제 떡방, 온실 등이 많이 이제 지어져가지고, 네. 지금, 뭐, 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체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변모했고요. 대부분의 원주민들이 이제 고령화된 어르신들로 구성된 마을입니다. 그렇군요. 1942년에 네. 철도 관련 종사자들이 생활하던 관사가 지어지면서 형성된 마을이다. 대략 가구가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가구 뭐 정확히는 아니어도 되고 대략적으로 지금 원도심의 가구 수가 저희가 지금 영주도 원도심하고 이제 신도심이 생기면서 이주가 많이 되어가지고요. 예. 제가 그 가구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벽화가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벽화를 네.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 지금 뭐 많다면서요? 네, 요즘에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벽화가 이제 2020년 뭐 예술인 장려 사업으로 이제 그려진 벽화들이 이제 마을 곳곳에 예쁘게 이제 관사골을 표현해 놓은 곳들이 많아요. 예. 예. 관사골에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제 벽화로 이제 표현을 해 놨는데 골목 곳곳마다 이제 다른 벽화들이 다 그려져 있기 때문에 찾아보면 재미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뭐 사진 잘 나오는 곳, 사진 찍기 좋은 곳 등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골목골목 쭉 이제 천천히 둘러보시면 그 관사골 예. 대략 한, 시간이 어느 정도나 걸릴까요? 천천히 둘러보시면 예. 한 30분 정도 대략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의 그런 마을입니다. 자, 관사골 일대 영주 근대 역사문화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요. 네. 어떤 근대 문화 풍경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영주 이제 요즘에 근대 역사문화 거리에 볼 것들이 조금 많은데요. 예. 지금 100년이 넘도록 이제 영주 사람들의 뭐 삶을 지켜온 제일교회가 있고요. 예. 풍국정미소도 있고요. 아. 영광이발관이라고 오래됐는데 여기도 아직까지 영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아, 예, 예. 예, 예. 이석관 고택이라고 여기도 이제 근대 한옥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7호 관사, 5호 관사 등 철도 관사들이 조금 많이 예전 모습 그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후생시장에 자리한 근대 역사 체험관에서는 영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들이 또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문화 역사 거리를 천천히 이제 둘러보신 다음에 관사골로 오시면은 관사골에 이제 부용대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영주 시가지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도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찾으시는 곳들이십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께서 추억의 향수를 진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사골 찾아오는 분들 반응은 좀 어떤가요? 세대별로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세대별로 좀 많이 다르시고요. 예. 연령대가 다양하게 지금 오시고 계세요. 예. 이제 작년 KTX 이음이 개통되면서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제 혼자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젊은 여대생들부터 시작해서 직장인 여성들 뭐 손녀와 함께 3대가 함께 여행 오시는 가족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이렇게 조용하고 느린 곳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들 찾아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관광객들이 지금 이제 관사골의 모습이 지켜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관사골이 그만큼 예전 모습을 좀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곳에서 우리 김현숙 대표가 이제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을 운영 중인데요. 이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네. 저희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은요, 저희 30대 주부부터 이제 50대 주부들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연령대의 주부들로 구성된 조합이고요. 네. 대부분의 이제 수공예 작가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협동조합이에요. 네. 그리고 영주 문화에 이제 관심이 있는 젊은 주부들이 이제 구성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활동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단체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쪽에서 이제 하는 일들이 관광 기념품 수공예로 이제 만드는 관광 기념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제작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샵을 지금 카페와 함께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 관사골 마을에서 이제 다양한 문화 행사 프로그램들을 같이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 만들어서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 예. 저희 이제 2020년에는 관광들의 이제 주민 사업대로 선정되어 가지고 작년까지 3년간 그 활동을 이제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수공예품을 직접 제작하고 판매도 하고 네네. 여러 가지 또 문화 행사 프로그램까지 기획 진행하고 있다. 네. 아, 주부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나 보네요. 남성분은 한 명도 없습니까? 네, 저희 대부분 지금 조합원을 한 15분이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남자분이 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러면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드릴 마음이 충분히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뭐 같이 하고자 아직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직 안 계셔서 아직 없었어요. 네네. 예. 자, 주민이 직접 기획한 골목 따라 추억 따라 관사골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데 플리마켓도 펼쳐지고 주민들이 직접 부침개도 붙이신다면서요? 네, 요 골목 따라 추억 따라 요 프로그램은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문화재청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이제 저기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작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를 가치 있게 활용하고 이제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은 지금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7호 관사와 여기 관사의 골에 있는 이석간 고택 등에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상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문화자산들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을 어르신들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떡방에서 떡 체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할머니들 나오셔서 손수 부침 같은 것도 전 체험들도 해주시고 계시고요. 예. 지금 마을에 또 젊은 마술사가 들어와 있어요. 이 마술사와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이제 마술 공연을 이제 소규모 공연들을 또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관사골 작업실 팀원들은 또 골목 따라 할 때 뭐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많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예. 아,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오늘 비가 좀 많이 와서 관광객들은 좀 많지 않았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관사골 작업실 팀원들이 대부분 이제 수공예 하시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예. 어린이날 체험 프로그램을 예. 지금 영주에서도 지금 했었어요. 거기 예. 거의 대부분 선생님들 나가셔가지고 예. 아이들하고 이제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고 조금 전에 한 5시 정도에 다 맞춰가지고 이제 각자 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5월에는 또 특별한 결혼식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희가 이게 결혼식을 못 하신 분들을 위해서 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찍어드리는 관사 잔칫날이라는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 예. 지금 여기 이제 마을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제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뭐 드레스를 못 입어봐서 조금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가지고 예. 저희가 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었더니 어르신들이 그럼 우리도 친구들하고 우정 사진 같은 것도 찍고 싶다라고 또 하셔가지고 관사 잔칫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어르신들도 드레스 같은 거 입으시고 친구들하고 뭐 우정 사진도 찍어드리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관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결혼식을 못 올리셨던 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결혼식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후에 또 다른 계획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관사골 작업실 원래 관광진흥기금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관사골과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여기 오셨을 때 관사골이 조금 더 즐거운 곳이 되기를 바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기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끝으로 관사골에 대해서 좀 더 덧붙여 말씀 주시고 싶은 점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네, 관사골을 여행 오시거나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은
천천히 둘러보시는 계획들을 세우고 오시면 저희가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골목이 조금 좁은 곳들이 많고 하니까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조금 위험한 상황들이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다니면서 예정치를 조금 느껴볼 수 있는 여행을 계획해서 조금 찾아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원도심에 지금 볼거리들이 정말로 많아지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들도 많이 이제 만들고 있으니까 역사 문화 거리 조금 많이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관사골 여행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관사골 작업실 협동조합의 김현숙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현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직접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가져온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오늘 하루 이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이 많은 어린이들도 즐겁게 놀았을 테고 이 지금도 이 가족들과 함께 뭐 이동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죠. 어린이날의 역사와 현재를 한번 살펴보고요. 네. 이게 정치 TMI인데. 어린이날과 정치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매우 좀 깊은 관계가 있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약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린이날과 정치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뭐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네. 이게 정치의 범위라는 게 좁다고 하면 굉장히 좁지만 넓다고 하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 이 청취자들께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게 되면 우리 정치라고 하면 흔히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출마하고 또는 이 투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이 정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 이 참정권을 확보하는 게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인데 그렇죠. 이 어린이는 참정권이 없다 보니까 이 정치에서 보통 배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요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그렇네요. 예. 참정권이 없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네. 아, 예. 참정권이 없다 보니까 정치에서 좀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자, 그러면 먼저 어린이날 역사를 좀 먼저 살펴보죠.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 제정된 게 1923년 꼭 100년 전. 네.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때 맞죠? 맞습니다. 이 3.1 운동이 일어난 것이 1919년이지 않았습니까? 예. 당시 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던 이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각을 했던 게 그간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일본과 관계없이 어린이에 대해서 네. 이 권리를 존중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옅었습니다. 아하. 유교 사회를 떠올려 보시면 장유유서 어른 먼저 밥을 먹어도 어른 먼저 맞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3.1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독립을 가져오지 못하고 나니까 야 우리 다음 세대의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결국은 자라나는 어린이들 이 소년들이 아. 중요하지 않냐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3.1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천도교에서 이 소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되고요. 이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 네.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 22년에? 네. 22년 5월 1일에 어린이날 선언을 했고. 네. 네. 그러면서 천도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뭐 불교도 이 소년회를 만들게 되고 지역별로도 소년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전국적으로는 전국소년운동협회를 결성하게 되고 그리고 1년 후인 1923년에 예.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을 개최하면서 어린이 해방선언 선언문을 당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20만 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배포를 합니다. 그래요? 네. 20만 부를? 네. 그 하나하나 어떻게 찍어냈을까요? 그 옛날에? 네. 당시에는 아마 이 먹지라고 하죠. 네. 네. 등사를 해서 찍어냈던 네. 걸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1923년 5월 5일이 아니라 네. 5월 1일 네. 제1회 어린이날 개최를 했다. 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5월 5일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건가요 날짜가? 네 이게 바뀌게 된 게 네. 1928년부터인데요. 예. 처음에 5월 1일로 정한 데도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 왜요? 그 어린이 해방 선언을 살펴보면 예.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를 제례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러니까 어린이는 경제적 네.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만 14세 이하는 어떠한 노동도 시키면 안 된다. 네. 아, 이때 이렇게 선언 내용이 있군요. 네.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건데요. 아. 여기서 무상노동과 유상노동이잖아요. 예, 예. 이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보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 이 농사 일을 하는 하나의 노동력. 응력 차원에서 아이를 많이 낳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14살이 되기 전에도 논밭에 나가 가서 일을 하는 어린이들이 그렇죠. 많았고요. 예, 예. 여기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일본인 기업이나 지주들이 어린이들에게도 노동을 시키고 제대로 급여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이 배워서 독립에 대한 의식도 키우고 해야 되는데 예, 예. 배움을 하기보다는 일을 하러 일터에 나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10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정말. 네. 우리 왜 지금 보면 뭐 아프리카 어디 저기 못 사는 나라에 보면 이제 뭐 10살 안팎된 어린 아이들이 네. 뭐 무슨 탄광이었나 뭐 그런 데서 막노동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때문에 이 어린이들의 노동을 금지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예, 예.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날을 만든 것도 단순히 아이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린이도 이 핍박받고 있는 계층 중 하나다. 이 당시에 핍박받는 계층으로 여겨졌던 이 농민이나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같이 여겨야 된다. 예. 때문에 세계 노동절이죠. 이 5월 1일에 노동절 행사와 함께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 5월 1일이 네. 세계 노동절이군요. 네. 아, 지금 뭐 우리나라에선 법률로는 근로자의 날로 지정을 하고 예. 있는데 예. 노동절로 기리는 노동자들도 있고요. 예. 그러다가 1928년부터는 5월 첫 일요일에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1946년 5월 5일이죠. 해방되고 난 다음에 예. 첫 번째 일요일이 5월 5일이다 보니까 아. 이때 어린이날로 지정이 된 겁니다. 아, 그랬군요. 1946년부터 네. 예, 5월 5일. 자, 이때 이제 어린이날로 지정이 된 건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지역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좀 열렸나요? 네. 오늘 안동에서도 어린이날 큰 잔치가 열렸고요. 예. 뭐 지역별로도 많이 열렸는데, 당시에도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렸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동이 당시 독립운동도 활발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안동 소년회, 청년회 활동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네. 기록에도 남아있거든요. 1925년 노동절 기념으로 안동 청년회에서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배포했고요. 1930년에도 중앙일보 기록을 보면 이 전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연 지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네. 한 10곳 정도가 기록에 남아있거든요. 네. 그중에 안동군 예안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린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동군 예안에서. 네. 예. 그리고 1934년 조선중앙일보 기록을 보면요. 조금 더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안동현 조선청년에서 어린이날을 맞아서 동화대에 강연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기록도 남아 있고 예. 1935년과 37년에도 안동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다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37년에서 기록이 끊기거든요. 이거는 당시 소년운동협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이후부터 해방 전까지는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1937년까지 네.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 지역에도 이제 열렸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네. 그 이후 해방될 때까지는 기록이 없다. 네. 자, 이렇게 그러면 그 해방 이후에 다시 이제 어린이날 행사가 열리게 되겠고 네. 또 우리가 공휴일로도 이제 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정했겠죠? 네.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해방 이후 바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 됐어요? 네. 1961년에서야 됐거든요. 61년에. 네. 그러니까 많이 늦었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인데 예. 그간을 보면 뭐 6.25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이 독재 정권이 또 길어지다 보니까 어린이의 권리나 보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하기야 이때 뭐 어린이의 권리까지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여당이었죠. 자유당에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관심이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가 1957년에 이 아동복리법안의 기초가 한국동화작가협회에서 이 제정이 되면서 어린이를 위한 헌장제정 공포운동이 일어나게 됐고 예. 이 4.19 혁명 이후인 1961년 12월 30일에 이 국회에서 아동복리법 지금으로 치면 아동복지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61년 네. 12월 30일에 네. 아동복지법 제정. 네. 예. 이 법을 보면 아동과 어린이를 만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빨간 날이죠. 쉬는 날이 명기된 어린이날을 직접 규정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뭐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별법도 제정이 됐지만 이 아동복지법 자체가 어린이를 이 보호해야 될 대상은 이다. 예. 이렇게만 규정하고 그냥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아동 기본법 제정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이게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1991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상 법률상으로 보면 우리가 비준한 국제법을 준용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예, 예.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동 기본법을 제정하자라고 예. 하는 운동이 어린이 당사자들이 최근에는 기자회견장에서 요구하기도 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기본법. 네. 우리는 아직 이게 제정이 안 된 상태인 네. 거고 일본은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이거 네. 제정이. 아, 우리도 곧 해야 되겠군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비준한 협약에서도 이렇게 권고하고 있고 옆 나라 일본도 아동 기본법을 제정했는데 자, 뭐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곧 제정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뭐 이렇게 늦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예상했겠지만 이 투표권 참정권이 없는 당사자이다 보니까 네. 이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의사를 밝혔고 지금 여당과 야당 의원 모두 아동기본법 이 법안 자체를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발의된 네. 상태군요. 네. 네. 그런데 내년 국회 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 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올해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좀 이것도 또 미뤄질 공산이 아하. 크거든요. 예. 이 어린이날 우리가 행사들을 많이 여는데 어린이가 놀 수 있는 잔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스스로 이 정치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학생회장 선거, 반장 선거도 선생님이 찍거나 지정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정치적 권리를 어린이 스스로 주장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제공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반성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예. 아동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또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아동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예. 이들에 대한 고민을 오늘 어린이날 우리 자녀가 있는 부모라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어린이 스스로도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나의 이 권리는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주장하거나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권리도 있다는 거. 100여 년 전에 우리 예. 독립운동가들도 이걸 주장했다는 걸 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나 좀 좋은 말씀 해 주셨네요. 자, 어린이날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오늘 천용길 기자와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이날은 그냥 짜장면 시켜주면 그게 최고였는데 네. 요즘 뭐 너무 흔하게들 먹으니까 오늘 뭐 맛있게 저녁 식사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이만큼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거 그렇게 함께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너의 권리 뭐 의무도 좋고 뭐 네.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얘기 나누는 그런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